소금 하이라는 뜻. 반갑습니다. 소금이고 설탕 여러분, 오늘가 오랜만이니 인형육으로 싸왔어요. 설탕이 좀 작아가지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모양이 안 예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흔들리는데 천을 좀 더 넓게 덮을 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천도 갖고 와서 덮어주면 좀 더 낫겠죠? 귀찮아서 안 갖고 왔던 천 꺼내놓고 리뷰할게요. 출생증은 없네요. 아쉽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인형은 인형계에서 전설이죠? 우리 애쉬란 말인데 구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가지고 재판매를 하시는 걸 기다렸다가 샀는데 이게 1차 분을 재판할 줄 알았더니 딴머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로비 어깨 두 가지 버전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재판하셨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건 재판을 놓쳤고 이 재판은 제가 얻었어요. 다행히 또 돼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4, 5일 전에 배송 시작했어. 또 이렇게 안 와. 일주일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이랬는데 오늘 왔답니다. 드디어. 네.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애쉬이고요. 근데 원래는 반가발 머리인데 이번 재판부는 따옴머리랑 토끼턴 그 로비어 선택이었는데 저 로비어로 선택을 했어요. 얼굴은 고베로운데 여기 머리는 제 스타일의 머리가 아니라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 또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자면 1차 분 애쉬도 제가 드디어 얻어가지고 구매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한테 양도를 받아서 2차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돈을 또 내야 됩니다. 돈이 요새 없는데 좀 슬프네. 어쨌든 이 아이도 재판분이니까 열심히 리뷰를 해야겠죠? 근데 배에 비닐 같은 게 있어서 있는 채로 왔네요. 세인형이 요새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쏟아냈어. 배에는 토끼 그림이 역시 그려져 있고요. 소개시켜드리자면 검은 리본 있고 여기 오른쪽에 검은 눈, 왼쪽에 하얀 눈, 눈물 같은 모양, 그리고 이게 토끼 모양, 토끼지? 그리고 눈에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동자 안 같은 거, 눈안 쪽에 있는 빛 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이상하게 와가지고 새 제품인데 조금 허술하게 와서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공장상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여기 머리 사이도 꿰맨 것처럼 자국이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돈이 좀 생기면 저만의 인형도 만들어보고 싶은 게 꿈이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 가지고 있는 인형을 팔면 뭐 마음이 너무 아파도 안 되고 그래도 이제 팔고 있긴 해요. 조금씩 머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검은 머리, 백색 머리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지금 옆에 머리 장식도 똑같이 검은 색, 흰색, 흰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 양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쁜 아이고요. 저는 이제 캐리어를 갖고 왔으니까 옷을 하나씩 입혀보려고 하는데 우리 애쉬한테 또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까지 갖고 왔는데 머리띠 이거 누가 쓰다가 인형한테 안 맞아서 갖고 왔거든요. 안 맞으려나? 한번 원하는 대로 입혀보겠습니다. 물맛이죠? 아, 이렇게 처진 눈썹? 여기 쌍꺼풀 까먹었어. 머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앞머리 세모 같은 머리 그리고 여기 눈 자수 같은 느낌 그리고 토끼 입이 특징이고요. 이거는 점코예요. 그런데 머리를 바닥에 점까지 깔았더니 머리띠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벽에 기대놨어요. 원래 이 머리띠가 이렇게 토끼 모양으로 나오는 애가 아니거든요. 막 쭉쭉 쳐져요. 근데 제가 바꿔갖고 수선을 좀 해서 좀 더 세워지는 길을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쉬한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옷도 너무 입히고 싶었던 옷인데 세트에 그 머리띠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속 못 입히다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쁘게 좀 만들려고 세워놨더니 이게 토끼 모티브라 그러는데 꽤 잘 어울리는 느낌도 좀 들고 블랙 화이트라 토끼 느낌이 잘 어울리긴 하지만 또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고장나서 이것도 막 풀려있어서 제가 다시 붙였는데 여기는 원래 붙어있었고 여기는 좀 붙였어요. 뭔가 잘 어울리지만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어울리지 않아서 다른 옷도 한번 입혀볼게요. 이 옷은 또 맞는, 좀 어울리는 인형이 따로 있겠죠? 상큼하긴 한데 다른 옷 입혀주고
옷을 좀 바꿔서 많이 입혀보고 어울리는 걸 찾아봅시다. 또 10월에 좀 얻은 게 이게 원래 면사포에 달린 장식이거든요. 이걸 이 머리핀에서 밑에서 떨어져서 천이 끊겼어. 그래서 천이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본의 아닌 레이스 천이. 근데 이걸 잘라서 하나는 면사포로 만들고 하나는 옷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하다 보니 감싸 보니까 천도 꽤 예쁘고 비춰도 안 해도 좀 옷으로 잘 만들까? 길이감 덕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도전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내 바디에 좀 안 묶게 잘해서 도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만들고 면사포도 만들고 널 위해 도전을 해보겠다. 자, 최대한 바디, 몸, 그러니까 인형 몸체 손상이 안 가게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이번엔 뒷모양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모양만 입은 게 아니고 최대한 뒷모양도 좀 예쁘게 만들고 노력을 했어요. 내 손에 다 그렸지만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 웨딩드레스 같은 느낌? 면사포 느낌 좋아하는데 머리에 엄청 길었어. 이게 옷으로 만든 거잖아요. 머리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치렁치렁 길었고 딱 예쁜 느낌이 안 들었는데 옷으로 만드니까 확실히 더 예쁜 것 같다. 전 나름 만족스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꾸며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애쉬한테 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기도 어깨끈을 좀 만들어야 되나? 노출이 너무 과한가요? 드레스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사이즈 맞추려고. 잘 어울려서 나름 만족스럽고 다행이다. 이 머리 장식도 여기다 달걸 그랬나? 옷에다가? 아니야, 머리 장식도 있어야 하시니까. 뒷모양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이렇게 잘 돼있어. 깔끔하죠? 자꾸 힐러내려서 조금 뒤를 조여주면 완성될 것 같아요. 풍성함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 천 좀 덧댔고 여기 안에 덧댔고요. 여기도 모아줬어요. 너무 허접한 것 같아서. 잘 맞겠죠? 뒤에도 좀 줄였는데 좀 더 줄여야 되나 봐. 헐렁헐렁하니 조금만 더 줄일게요. 여기 지금 장면만 좀 꺾여있죠? 안 되다 보니까 역시 바디가 조금 망가졌어요. 아쉬운데 얘도 막 소장용에 판매용은 아니니까 나는 뭔가 오징어처럼 돼버린 것 같기도 한데 좀 과하죠 레이스가? 근데 돈에 너무 아낀 느낌은 속은 느낌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머리에 장식은 레이스가 필수인 느낌이라 이어붙이긴 했는데 티가 안 나네. 여기 살짝 이어붙여서 잘라가지고 치마 좀 잘라가지고요. 드레스 느낌이 조금만 안 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옷도 입혀보고 위에다 덧붙이는 게 나아, 덧대듯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웨딩드레스로 원래 있으니까 이건 세트로 있는 거 면사표로 만든 옷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걸 입힌 다음에 이걸 입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손을 대볼게. 올릴 것 같아서 대걸어둔 건데 사이즈가 안 맞죠. 지금 엄청 길죠. 요 아이 20cm 전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치면 예쁘긴 한데 허리가 안 맞아서 일단 치마도 맞게 설정을 하고 아까 그 면사포 부분도 머리에다든 속치마를 입히든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디를 조금 그려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쁘다. 힘들긴 점점 지치고 있는데 이렇게도 줄일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옷도 있는데 이것도 핑크랑 이거 약간 멜빵 스타일이랑 헷갈릴 뻔했어. 딴 것도 있다. 암튼 힘들지만 또 줄이러 갑시다. 진짜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기 삐져나온 부분은 자르면 되고요. 천이 이렇게 좀 커서 어차피 가려지거든요. 안 잘라도 되고 안쪽을 잘라서 일단 머리 장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레이스 남아있는 거 그대로 있을 건데 파묻어서 안 보이네요. 이씨 젠장. 어쨌든 여기 속치마 자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길게 붙여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리본처럼 여기다 붙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리본 머리 장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긴 좀 과한 느낌이 있는데 잘 뽑혔어. 장미 부분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는데 리본 부분이 예뻐서 좀 마음에 든다. 그쵸? 이런 식으로 머리 장식을 만들었고 여기도 웨딩드레스가 예쁘게 잘 입혀졌는데 중요한 거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이거는 제가 묶은 거예요. 그냥 끈으로 묶어서 약간 민소매 아닌 것처럼 드레스를 만든 건데 이 만약에 민소매 느낌을 원하지 않으면 꽃 장식에다가 둘러가지고 아래로 넣고 얘를 빼고 하면 이제 약간 민소매 느낌에 덜 나거든요. 소매 있는 웨딩드레스 같이 만들어줘. 그리고 이거 뒤집으면 목덜미에 이렇게 두르고 있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민소매 원하면 이 장식을 빼면 됩니다. 또 리본 장식이랑 이렇게 약간 찢어진 느낌 나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저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 UI 표준으로 맡겨놨던 건데 잘 어울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쇼백 대비는 흰색이 이쁘다. 오늘의 교훈. 바지를 좀 버렸지만 우리 이쁜 애쉬를 소개시켜드렸고, 오늘도 고생한 가위에게 박수로. 하, 진짜 힘들었다. 약간 누더기 같아도 완성본은 이쁜 소금이에요. 애쉬 리뷰였고, 로비아 토끼 다음에는 이제 애쉬 시리즈로 반가발로 받아오면 이쁘게 해줄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붙였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떼도 돼요. 그런데 전 민소매보다는 있는 게 더 취향이고, 없는 게 더 취향이신 분들은 빼면 되죠. 어쨌든 예쁜 우리 애쉬 완성입니다. 전 당분간 소매 있는 걸로 놔두려고. 아닌가, 너무 안 어울리나? 느낌이 약간 이상한가? 결정장애 오는 부음시. 설탕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 나름 마음에 듭니다. 이쁜 애쉬 소개. 비싼 토끼 아니라 아니랄까봐 너무 힘들었다. 귀여운, 짠 귀여운 애쉬고 하세요 여러분. 제 편분이지만 너무 이뻐. 로비야 다음 머리, 솔직히 다음 머리 살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처음 살 때 솔직히 고민 없이 로비어 골랐다가 막상 보니 딴마도 엄청 귀엽고 이쁘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도 취향이 아닌지 샀다가 판매하는 분 많던데, 전 나름 딴마도 취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또 구매를 하려고. 근데 아직까지는 구매할 생각은 없고 반가발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제 위시리스트에 있던 내시인데 반가발이 얼마나 좋았겠니? 그래도 로비어도 내 맘에 든다. 만족스럽다. 그럼 여러분 안녕. 장식도 너무 예쁘게 잘 돼있어.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이제 진짜 예쁜 애쉬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욕심에 한번 우리 선반? 에다가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꾸며주고 싶은 욕구도 좀 드네요. 어쨌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아쉬우면 좀 더 꾸미고 영상을 맞춰볼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뿅, 뿅. 아까 이왕 입힌 거, 아까 만들었던 옷도 같이 안에 입혔거든요. 티가 좀 안 났을 때 속치마처럼 풍성해졌죠, 좀 더. 그래서 치마를 너무 늘어뜨리지 않고 적당히 했는데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리본이 너무 날아다닌다. 정리하고. 귀여워. 귀여워.